아, 18, 18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리뷰머신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. 중국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이라고 주장하는 피처폰 구사니입니다. 구사니가 맞는지 뭐 귀사니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격은 5만원이고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라고 써 있어요. 사용 설명서에는 스마트폰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뭐 인터넷이 되거나 스마트한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냥 예전에 우리가 쓰던 피처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외형을 보면요, 굉장히 그 뭔가 남자분들은 다 아는 군대의 향기가 납니다. 오, 네, 밀리터리룩 보이시죠? 그리고 굉장히 또 독특한 건 여기 이렇게 커다랗게 프로젝터 빔이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터. 보이세요? 안 보이나? 안 보여? 안 보여요? 네, 사실 프로젝터는 아니고요. 그냥 라이트입니다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이 핸드폰을 자랑할 때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능, 플래시입니다. 얼마나 밝냐 하면요, 이렇게 여러분께 비춰도 막 이렇게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, 그냥 이렇게 보고도 1시간 이상은 그냥 쳐다보고 있을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인간 친화적이죠. 플래시 기능을 주요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핸드폰입니다.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플래시를 자랑하는지. 그리고 또 외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, 옆에 이렇게 뭔가 터프하게 생긴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.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고무를 열게 되면 이렇게 충전 단자와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. 듀얼 심이라고는 하는데 어디로 심을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외장 메모리도 지원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요거를 드라이버로 열어서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내부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. 메시지 기능, 주소록, 멀티미디어, 뭐 요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네요. 자, 가장 중요한 메시지 기능. 핸드폰이 뭐 문자랑 전화만 되면 되지, 그쵸? 중국 스마트폰답게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근데 또 영어는 돼요, 다행히. 우리는 글로벌 피플이니까. Hi. My name. A few moments later.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넣어줘야 합니다. 오, 그래도 약간 괜찮지 않나요? Hi, my name is Review Machine. 약간 요거 옛날 감성 느낌도 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. What?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뭔가 이렇게 샌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게 없어요. 보내는 방법이 통화 버튼? 메시지는 썼지만 보내는 방법은 알 수가 없는 What the fuck? 자, 그리고 다른 기능을 한번 봐볼게요. 멀티미디어.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뭐 별거 합니까? 인터넷 서핑이나 사진 찍고 뭐 그런 게 끝이지. 이것도 뭐 다른 스마트폰이니까 카메라 기능이 이렇게 있네요. 한번 카메라. 네네네네.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약간 그 예전에 하두리 아세요? 하두리? 하두리 정도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잘 카메라 있으니까 봐봐. 고민 한 번. 아유, 귀엽게 작았네. 고민가 까면서 그런지 보이질 않네. 아유, 귀엽게 찍혔어요. 가는 모습. 사진 한 장밖에 안 찍었는데 저장이 안 된다고? 다시 한 번. 저장해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Thank you. 내장 메모리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저화질, 화두리 정도의 화질을 가진 이미지조차 저장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미지 뷰어는 없네요. 비디오는 뭐 촬영도 못하겠죠?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죠. 이 스마트폰엔 무려 FM 라디오 기능이 있습니다. 따다다다. 오, 네. 지금 제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게 설정을 해놨는데, 네. 굉장히 잘 들리네요. 네. 잘 들리면 되죠. 뭐. 그리고 좋은 게 여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, 백그라운드 플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케이 해놓고, 다른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즐기면서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무려 그런 기능이 있어요. 백그라운드 기능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. 그리고 다른 기능을 좀 살펴보죠. 다른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? 네네네. 알람 기능이 있고요. 달력. 달력 중요하죠. 현대인에게 달력은 필수입니다. 그리고 계산기. 3,
더하기 3 곱하기 4는 아 18 18 어이 아 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. 그리고 SOS 기능 아 네 SOS 심카드가 필요하네요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달콤아 내가 이걸 5만원 주고 샀어. 어떻게 생각해? 너의 의견을 말해줘. 너 장난감 할래 이거? 장난감 할래? 너도 싫어? 알겠습니다.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거 드리도록 아예 먹지 말고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참 하겠습니다. 자 요거 맞습니다. 그쵸 맞죠? 추첨 결과 픽 누르면 되겠죠? 픽 과연 누가 될지 누가 노엘이 꼬라박은 벤츠님께 샤오미 스마트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